네, 여기서부터 이 선 안 바깥으로 다 가는 거야. 여기 선 보이죠? 하얀 선? 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야. 앞에 하나 봤어요. 진정합니다. 자, 경기 중에 네, 룰 숙지를 다시 하고 자, 나누리 그리고 윤수 열심히 응원전을 또 펼치고 있군요. 자, 윤수가 코너에서 조금 스피드를 내면서 자, 저 다음 선수, 다음 선수 명세, 명세 일로 가야지, 명세 어디 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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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 일로 가야지, 명세 어디 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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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가 또 역주행을 아, 어. 명수 아, 이게 저 5번 주자 아주, 예. 명수가 누구예요? 아, 봄이. 5번이 봄이었고요. 자, 순서를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정신없는 진짜 안쪽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아, 봄이야, 봄이야. 봄이는 가로질러서 역전을 했는데요. 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거 대회 규정도 좀 찾아봐야 되고. 자, 이거 해프닝이 많습니다. 오, 이시원 선수 정말 빨라요. 어, 시원이가 이 주력이 좋아요. 오, 다리가 아주 펑펑펑 나가는데요? 자, 긴 다리에 넓은 보폭. 예. 자, 홍서진 달리기 정말 잘하죠? 그렇죠. 홍서진. 자, 서진이하고 연진이인데. 자, 여기 얘네들 왜 이래요? 자, 점점 경기 룰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 선 왜 걸었습니까? 자, 자, 8번 하준인데요. 하준 달립니다. 자. 자, 마지막 정상적으로, 선수. 예, 정상적으로 뛰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오히려. 네, 제발 선을 지켜주세요. 자, 하준이. 예, 역시 전염병처럼. 예. 아, 룰이 다 깨지고 있고요. 김건아 선수 굉장히 빠른데요? 자, 해나에게 바통 전해줬고, 자, 가로질러 가면 뭐합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명수야. 9번이 뛰어야 되는데. 9번이 명수거든요. 명수가 지금 옷을 벗고. 아니, 경기 중에 갑자기 탈의를 하시면, 예. 자, 이제 뛰기 시작했고요. 자, 아. 예,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자, 1팀의 9번 해나. 자, 이제 주윤이에게 전달이 됐고요. 자, 10번 주자 주윤이. 달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주윤이 또 어디로 가니? 주윤이도 키가 커서 잘 달릴 것 같은데. 큰일이네, 왜 이러니? 어, 이거 정말, 어, 대회 경기 중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예. 자, 주윤이는 지금 어디 한 바퀴 돈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자 주윤아 민범아 민범이도 예 자 이제 저 선은 지우죠 그냥 자 마지막 예. 선수들입니다 자 양팀의 마지막 주자들 주윤이와 서민범 자 결승전 결승 라인 들어와야죠 예 아이고 힘들어 끝이에요 자 여기 몇 팀이야 너 민범이 몇 팀이야 자 이 팀 승리 아 이거 연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자, 어,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뭐, 거꾸로 달리고, 막 역주행하고, 선 안쪽으로 돌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정말, 저 이런 경기 처음이었습니다. 에, 자, 어쨌든 1차 경기는 지금 이 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는 2대2 동점입니다. 이어질 개주 2차 전의 경기 결과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1차 계주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2차 계주가 본격적인 본 게임인데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바통을 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하얀 선 지키면서 돌 수 있을까요? 1학년 2반 체육 시간 다시 가시죠. 아, 선수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 1팀 선수는요. 김다인, 김서진, 박소은, 김현진, 김미란, 박민혁, 박주윤, 김혜나, 나누리, 김건아 순으로 뜁니다. 네. 홍서진, 이시연, 정희서, 서민법, 임채윤, 심형보, 이봄, 이윤수, 천하준, 신명수 선수를 추천합니다. 이제 1팀과 2팀의 경기 네. 이어달리기 개주 본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달리면서 응원하고 친구한테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니까 네, 꼭 이겨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1팀이 이길까요? 아니면 2팀이 또 한 번 더 이길까요? 갑니다. 준비! 시작!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양 팀의 1번 주자 김다인, 홍서진인데요. 자, 남자 선수. 어? 홍서진 선수 어디 가나요? 서진이가 또 역시 안쪽으로 선수? 돌고 있고요. 자, 다인은 역시 코스를 그대로. 네. 자, 안쪽으로 갔는데 기다려주는 건 또 뭐죠? 나란히 도착하네요. 자, 나란히 김서진 이시현 선수입니다. 네. 오, 이시현 선수 보세요. 역시 에이스죠. 자, 시원하게. 네. 네, 뒤를 돌아보면서. 팔과 다리의 리듬이 굉장히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박수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의석. 자, 남녀, 여기서 이제 소은이가. 소은이가 굉장히 잘 뛰거든요. 네, 날렵합니다. 자, 의서와 소은이. 지금 간격 차이를 소은이가 좁히고 있어요. 좁혀요, 좁혀요. 어허, 역전, 역전. 점점 좁히면서. 역전할까요? 역전의 명수인가요? 소은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자, 서민범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남녀의 실력 차가 크게 나지 않는 1학년 2반이에요. 네, 지금 이 팀의 응원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거든요. 네. 자, 바통을 자,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고. 김미란, 임채윤. 자, 미란이와 채윤이. 네. 채윤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고. 자, 머리띠를 풀고, 예. 네, 머리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는 김미란 선수. 자. 간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요. 자. 아이고, 한참 넘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바통을 바로 넘겨주기 바로 직전인데. 결승전 앞에서 미란이가 넘어지네요. 자, 민혁이하고 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형보가 바통을 받았고, 민혁이가. 자, 뒤늦게 바통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이 넘어진. 자, 요 시간만큼 거리가 지금 격차가 생기지만. 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혁이, 박민혁. 자, 역시 코너에서 힘을 냅니다. 자, 순식간에 따라잡았어요. 자, 주윤이에게, 그리고 보미에게. 이봉 선수 어떻게 하나요? 보미. 자, 반대쪽에 그래도 뒤따라오는 네. 보미. 자, 주윤이가 조금 먼저. 자, 해나에게 건네줬고요. 자, 이윤수, 김연아 선수가 달립니다. 자, 여기서 윤수가 좀. 자, 거리를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코너에서. 윤수 잘 달리는데요? 자, 해나가 천천하고 있고요. 자, 비슷하게 다음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어디 갔죠? 9번 주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자, 원래 윤수가 누구다? 하준인데. 자, 하준이 어디 갔어요? 바통을 받을 친구. 옆에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하준이 왜 저러고 있었을까요? 일어나세요. 네. 달립니다. 너 왜 안 서 있어? 그러니까요. 안 서 있으니까 모르죠. 아, 윤수가 아쉬워합니다. 자, 하준이 저 누리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최선을 다해 추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최대한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응원하세요. 마지막.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신명수입니다. 자, 양팀의 10번 주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자, 뭐 저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지금. 결국 다 비슷비슷해지는 네. 거군요. 자, 마지막 주자, 1팀의 김건아, 2팀의 신명수.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선수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모두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명수와 건아, 건아와 명수. 신명수 선수 따라잡는 순간. 자, 건아가 조금. 신발이 벗겨졌어요. 별일 다 생깁니다. 자, 하필 뒤따라가던 명수에게 신명수인데 신이 벗겨져요. 아, 우리 신명수 어떡하죠? 그냥 뛰나요? 힘입니까? 그냥 뛰나요? 자, 신발이 벗겨지는 이 불운 속에. 자, 명수가 계속 쩔뚝거리면서 왼쪽이 벗겨졌고요. 자, 다시 신발 찾아갑니다. 다시 또 신발을 주스러 갑니다. 아, 참. 나 이래서 1팀의 승리입니다. 승리로 돌아갔어요. 하필 또 여기서 벗겨집니까. 마지막 주자에게 이런 부르니. 자, 하지만 신명수는 신을 신고 다시 또 뛰어갑니다. 그렇죠. 경기 끝까지 완주로 마무리를 해야죠. 네. 자, 승패를 떠나서 스포츠 정신이에요. 잘했어. 고마워. 박수. 아, 마지막까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고만 해요. 명수야, 샌들을 신고 와서 그랬잖아. 운동화 신고 오라 했잖아. 자, 일로 오세요.
최선을 다한 우리 2학년 2반 네. 자랑스럽습니다. 잘했어요. 함께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1대1 무승부였어요. 아, 명수의 샌들은 아직도 저렇게. 아, 이어 달리기한테 샌들이었군요. 그러니까 벗겨지죠. 마지막까지 단체복을 또 정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네. 참 기특하고 예쁩니다. 아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진짜 버릴 게 없는 아주 명승부 멋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체육 시간 정말 잘 봤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계주였을 텐데요. 좌충우돌, 파란만장, 또 뭐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정말 즐거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네, 하지만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 시간 우리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기고 질 때 임하는 자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이번 주도 두근두근 수업 끝!